변선이란 만성염증성 피부질환 중 하나이므로 은은백색의 비늘로 경계가 뚜렷하며 크기가 다양한 붉은색의 구진이나 판을 이루는 발진이 발생하는 피부병입니다. 변선의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으나 대체로 면역체계 이상 및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쳐 피부세포가 과잉 생산되고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질병입니다. 변선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주 요인으로 알려진 인체 내 특정 단백질로부터 피부 각질 세포가 유도되어 이는 피부 각질 세포의 과증식이나 마이그레이션을 유도합니다. 세포 증식을 측정하는 BRDU assay는 세포 분열을 위해 DNA 합성 시 일어나는 AT 결합에 히미딘 대신 BRDU로 라벨 후 안티바디를 이용하여 면역 염색하여 세포의 성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먼저 배양된 피부 각질 세포를 트립신 EDTA를 이용하여 플레이트에서 떼어냅니다. 이때 사용하는 트립신과 EDTA의 역할로서는 단백질 분해제로서 세포가 부착하는 데 사용하는 단백질, 즉 결합 단백질을 분해하여 더 이상의 부착을 못하도록 하는 역할의 효소입니다. 떨어진 세포를 배양 배지 DMEM으로 코니컬 튜브에 옮겨줍니다. 센트리피주를 통해 세포를 모아준 뒤 배지를 새로 교환해줍니다. 떼어진 세포를 셀 카운팅을 통해 수를 센 뒤 5일당 동일 조건의 실험을 위해 같은 수의 세포를 분주해줍니다. 37도 5% 이산화탄소의 조건에서 오버나잇 인큐베이션으로 세포를 안정화시켜줍니다. 효능을 보고자 하는 시료를 세포에 처리해줍니다. 비알디유를 시료와 함께 처리한 후 반응시키는 시간 동안 같이 인큐베이션 시켜줍니다. DNA 합성 시 히미딘 자리에 비알디유가 결합하여
세포의 BRDU 함량을 통하여 세포의 성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내지를 제거한 후 픽싱 솔루션으로 세포를 고정시켜줍니다. 세포를 고정시킨 뒤 BRDU와 항원항체 반응으로 결합하는 디텍션 안티바디를 처리하여 반응시켜줍니다. 디텍션 안티바디에 상호특이적으로 반응하는 HRP 링크드 안티바디를 결합하여 줍니다. HRP 요소가 결합된 안티바디는 기질과 반응하여 신호가 증폭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효소를 처리하여 반응이 일어나면 효소 양에 비례하여 색이 변하게 됩니다. 흡광도를 측정하기 위해 스탑 솔루션을 처리함으로써 효소 반응을 중지시켜줍니다. 세포 이동을 측정하는 운드 힐링 에세이의 원리로서는 컴플런트한 세포의 임의의 빈 공간을 만들어 세포가 일정 시간 동안 얼마나 이동하는지를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스크래치 운드 메이커를 이용하여 모노레이어 셀 가운데 빈 공간을 생성합니다. 워싱으로 셀 데브리스를 제거한 뒤 시료 및 화합물을 처리하여 줍니다.
시료를 처리한 후 세포 재생 효능을 실시간 추적 관찰 장치인 인큐사이트 또는 현미경을 이용하여 세포 이동 능을 평가합니다.